어디 이렇게 조심해야 되는데 자꾸 왜 일본에 대한 얘기가 계속 나옵니다. 정진석 비대위원장의 주장도 있었고요. 그러다가 아, 정진석 비대위원장은 이순신 장군이 예. 박정희 때 사람으로 생각한다니까. 아 그래요? 그것도 무슨 말입니까? 아니 일본의 조선조에 아무도 침략 안 했다는 거 아니에요? 네네네. 응? 그게 말이 돼요? 왜 이런 말이 안 되는 얘기를 했어요? 아니 그런 얘기 해가지고 저하고도 참 개인적으로 친한데 네. 자기 할아버지까지 탈탈 털려버리잖아. 네. 이게 반참. 딱 윤석열 대통령 닮아가지고 네. 사고치고 절대 사과를 안 해요. 그것도 닮았어. 그러니까 비대위원장 하는 모양이지. 저 네 그런가 사과를 절대 안 합니다. 권성동 의원도 그렇고 누구도 김문수 유병호 감사원 사무총장 네. 김문수 네. 위원장 네. 다 그러죠 뭐. 그런데요 더 우려스러운 거는 사과 안 하는 것까지도 그런데 지금 핵 뭐 NPT 탈퇴 뭐 핵무장 하자 말 마구 쏟아내는데 굉장히 우려됩니다. 걱정됩니다. 우려가 아니라 그러한 얘기를 하는 사람들은 무식한 사람들이에요. 그래요? 어떤 경우에도 우리 대한민국은 핵무장을 할 수 없고 네? 전술핵 재배치를 할 수가 없어요. 예. 왜냐하면 미국에서 반대를 하고 네? 미국이 해줘야 하는데 네? 그리고 국제사회에서 다 반대를 해요. 네? 만약에 우리가 사드 하나 놓고도 중국과 얼마나 많은 지금도 갈등이 있잖아요. 그렇죠. 중국이 가만히 있겠어요? 아니죠. 일본도 대만도 네. 동북아시아가 핵창고가 되는 거예요. 그리고 지금 핵을 우리 한국에 갖다 놓으면 우리 마음대로 하는 거 아니에요. 예. 그 핵은 미국이 움직이는 거예요. 네. 그렇기 때문에 미국에서는 물론 미중 갈등이 있고 하지만은 지금 미 국무성에서나 미 NSC에서 딱 말하는 거 보세요. 북한이 저렇게 도발을 하면은 규탄한다. 네. 그러나 우리는 대하자. 당신들을 침략하지 않겠다. 예? 외교적 해결을 하자. 대화 대하자. 테이블로 나와라. 네? 딱 정석 아니에요. 예? 이것이 외교예요. 네? 그런데 뭐 어떻게 되지 않을 일은 그렇게 무식하게 예? 우리 보수층은 단결해가지고 자극하는데 북한도 그래요. 되게 보면은 이 핵실험 미사일 같은 걸 발사하면은 미국은 집권당이 손해예요. 네. 그러니까 바이든 민주당 지금 중간선거를 앞두고 11월 8일 중간선거를 앞두고 지금 위험하잖아요. 네네. 그런데 우리나라는 보수는 이익이고 네. 진보는 손해예요. 네. 꼭 그런 짓만 골라서 한단 말이에요. 김정은도. 김정은 위원장이나 북한은 항상 우리 보수당을 도와줘요. 도와주죠. 네. 항상 당대표를 도와주는 거예요. 네. 참 신기합니다. 그런데요, 북한이 핵실험 할 것 같지요? 지금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이틀이요? 아니, 우리 국정원에서 네. 국정원장이 정보위에 보고한 게 예. 10월 16일 네. 시진핑 3기가 시작되고 네. 11월 6일 8일 선거가 있으니까 그 사이에 핵실험한다. 네. 그러면 만약 16일 날 한다고 하면은 오늘이 14일 이틀밖에 안 남았어요. 네. 아무리 길어도 24일 남았어요. 네. 이 사이에 핵실험을 한다는데 우리는 지금 뭐 친일, 친북 밤새 싸우고 있잖아요. 예예. 예. 핵무장. 예. 되지도 않을 뭐 재배치 이건 말도 안 되죠. 네. 뭐 아무튼 이 실질적 위협에 대해서 대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계속 아니,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께서도. 그 말씀은 잘하더라고요. 다각도로 검토를 하고 있다. 이런 뉘앙스는 북한 김정은에게 만약 도발을 하면은 핵실험을 하면은 여러 가지로 할 수 있다. 네. 이건 경고를 보내는 거예요. 그렇죠. 예. 이렇게 경고해야지. 그렇지. 핵무장이나 비핵화, NPT 탈퇴 이건 아니다. 아, 그건 말도 안 되죠. 그것은 무식한 사람들이 하는 얘기라니까요. 아, 금도가 있는데. 아, 참. 윤 대통령이 어제 그런 얘기했어요. 새마을